몇십 년을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전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조도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잘알것 같은데 가장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 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알 텐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파문이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리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 목회 생활에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서 전혀 감각이 없이 지나쳤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시기 적절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정확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하느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역대 29장 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진노하시사, 내어 네, 버려버렸다 했습니다. 택한 사람인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말씀이 두려움이 임하고 놀라는 일이 생기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게 계속해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늘 충격적이고 심장이 모질 것 같은 이런 일만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란 일만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는 백성인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대 29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바라 이 말씀이 보는 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너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멀어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이 우린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자생에도 닥치온이 문제를 내 스스로도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똑똑히 보는 바라 이 말씀은 너 눈으로 똑똑히 보 봐라 그렇게 말씀하니다 똑똑히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 자식과 아내는 사로잡힐 것이라,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의 죄를 었는지 우리 성경 계속해서, 계속해서 미스테리한 말씀을 계속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 때문에, 너 조상 때로부터, 너 조상이 아니면 너 자식과 너 아내가 사로잡혀 버리고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 돌며 섬기며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 게으르지 말라 말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런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 아니에요. 소극적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겨울입니다. 영적생활에 겨울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토하여내 치고 내 버려버린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역대학 29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내 버리신다 했습니다 겨울은 사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 택했잖니? 이미 너 택했는데 너는 내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다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사라질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다 사라질 텐데 세상을 보면서 계속 미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의 앞에서 수종 돌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트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 몸이 만물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린 자꾸 세상에다가 다른 엉뚱한 데다 목적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은 그분이 지으셨는데 지연받은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지으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호와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요호와 보시기에 뭘 하냐면 악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 도대체 하나님 버리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대로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던 그 얼굴이 다른 세상적으로 얼굴을 털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잠깐 정리하면 역대하 19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진노하는 사람,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 하나님 버린 순간 두려움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놀라는 일이 계속 생기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상 자식 아내는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나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 되었더니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지켜보실 때 너는 악을 행하고 있거 도대체 이 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너는 나를 버렸구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얼굴을 나에게서 다른 데로 돌렸구나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역대하 29장 6절에 성소를, 요호와의 성소를 덩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는 사람의 성절입니다. 오늘 날 교회입니다. 너는 교회를 덩졌지 않느냐? 교회를 멀리 하고, 교회를 버려버리고, 교회와 간격을 두고,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경 강령이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헐신 피 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세워진 교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몰래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얼굴을 다른데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수를 여호와의 성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는 던져버렸구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소개합니다 모세 시대 때에 40년 광야를 지나면 바로 가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과정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 들어갈 때 바로 끝, 기점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가르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자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난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난 들어가기까지 뭘 합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들은 늘 성막 가운데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하며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점점 가난을 향해서 갔습니다. 광야 40년은 성막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보금적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은, 성경 6 6권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결같은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 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 지금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일생에서 가장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덩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화의 성수를 덩진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 하름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버려버렸어 그리고 너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놀라움이 임할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과 자식과 아내가 사로잡힐 것이다 조상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전부 다 환란을 말합니다 내가 평소의 신앙 생활에 교회를 무시해 버리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 신앙이 아닐 때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는 악을 행하는 자며 나를 버린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자구라. 여기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덩접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 29장 7절 말씀 을 보게 되면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문을 말합니다. 성전문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닫았습니까? 혹 이런 일이 없나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살 때에 생활할 때참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한분한 한 분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어쩌면 아기를 보듬어 뭐 안는 심정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그 발이 교회 문에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남모르는 본인도 모르는 몇십 년 동안 몇년 동안 공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교회까지 들어오게 했습니다. 누굴 통해 수많은 사람이 중복기도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장 27절에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사람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했고, 교회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떨어버렸어요. 교회 못들어게문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문 닫아버렸습니다. 잔뜩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시험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 사람 신앙 세우는 데 자꾸만 테크를 걸었습니다. 바르그로 너무 떨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신자인데다가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초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도 잘 모릅니다 누가 모델이 될까요? 바로 내가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이 사람이 신앙의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낭실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가족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의되질 못해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교회를 나올 텐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등불을 끄고 성절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 꺼진 성전은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둠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불이 꺼졌나요? 믿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불 꺼진 성전, 은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감사의 불도 꺼졌습니다. 내 속에는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몸이하나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내겐 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겐 빛이 없어요 대신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어둠만 잔뜩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인가요? 내몸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 요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자리 잡았어요. 내게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하늘은 버려버립니다. 생명빛 대신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알수 있어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근심의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마저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늘 사람들이 볼때 불안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옵니다. 기쁨은 빛입니다. 감사도 빛입니다. 소망이 빛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바소? 15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날마다, 아무리 세상이 천지가 계백하고 다 무너진 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소망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의 불일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소리마다 부정적이요. 나오는 소리마다 불평의 소리요. 나오는 소리마다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분별할 때 어떻게 영분별합니까? 한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있습니다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악한 영이가지고 있는 말을 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성령의 말은 어떤 것인가요?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120년 가운데 있어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전 이장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 받으면 아홉 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여기 미움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정호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말을 입에서 쏟아질 때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 마음 속에 내몸 성전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재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은 생명의 눈입니다. 절망의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해 보실 때, 동물은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 2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분양은 기도입니다. 성소의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집에서도 어느 곳에 기도하시더라도 항상 성전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대행전 3장 1절 말씀을 되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다가 남의 소안전병이된 자를 맞는데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성전이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짝을 해야 돼요. 내가 성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심동체의 마음은 영적 생활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꾸 시험이 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면 시험을 막을 수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이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막아내질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래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 환란이 오는 것을 미리미리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미리미리 기도하는 오늘 살아온 사람들은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기도는 중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실 말씀은 성경 말씀 보기 되면 에 역대하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 있지 않느냐 번제는 예물입니다 성도들이 헌금 이야기라면 갈등해요 설교할 때 헌금을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감동요구 은혜가 되면 헌금 드리는 겁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물을 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아니았다는이 말씀을 한 지적을 하세요. 이것이 다섯 번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이 예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다니엘 성9장 27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마귀가. 이 사탄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가지고 아담 하와는 넘어뜨렸습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건드리게 만들었고 그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 아마 과일 몇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과일 몇개 때문에 에덴 다이로 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물질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 성 것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감췄다가, 이 사람 가족이 일 가족이 아굴골기에 매장돼 버립니다. 적각적과 하나님께서는 이물질관계 걸려버리면 다 넘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가루유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가루유다에게예수님 팔게 했던 가루유다가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성이 사실로 해서 적나라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룬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활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물욕을 집어넣었습니다 성령 시대가 임하고 난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께서이 아나니아에게 배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너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얼마를 감추었느냐 함께 드릴 것을 원자력게안 들었을 때너 물욕에 잡혔구나 너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구나 너는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적을 하실 때 그들이 회개를 해요 너는 성소를던지고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너는 분양하지 아니했고 너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치적 앞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릴 것이야. 대신에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놀라움이 오고 너희들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너 가족들이 조상과 자식과 아내에게 환란이올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버리고 너는 악을 행했으며 그리고 하시면 너는 얼굴을 나에게서 다른 데로 돌렸다. 말씀할 때에 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성경 말씀은 놀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몸을 굽혀 예배했습니다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슬픔과 결혼과 고통 대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부어 버리세요. 오늘 살아온 손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시기 바라고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다섯 가지를 내가 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적당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벗어나서 내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받았던 어떤 기쁨보다도 지금 내가 받은 이 기쁨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끝에 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